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아,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주식 시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아, 시장 저점에서 양봉 이후에 지속적으로 양봉 나왔다. 내일까지는 양봉 한 번 더 나온다면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나마 선물은 외국인 함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비교적 강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잡혀주니까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도 다 그렇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근 셀트리온은 28만 8천원 안 깨면 추세 유지 계속 지속 중인 거고, 지금 약간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터K는 셀트리온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자 모르겠으나, 직장인이나 좀 중장기 내지는 한 3-4일 텀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왜냐하면 여기 31만원대, 자 32만원대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자 여기 28만원 28만원 정도 인근에 오면 매수해서 적당히 한 31만원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너무 강하게 떨어질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강한 음봉은 곤란합니다.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반등 시도 넣을 때 오분봉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그널 넣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도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눌림목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양호합니다. 자, 시장 초반에 다 프로수권이었는데 조금 밀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음봉이죠, 그죠? 여기서 자, 좀 밀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만원 2만원대 아직까지 저항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직장인일 경우에는 10만 한 5천원 정도까지 적당히 조정받는 거 보고 양봉 쓸 때 따라가도 따라가셔라. 자, 지금 추가로 매수하면 조금 물릴 수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지금 단타 매매가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잘 못하시면 좀 물릴 수 있으니까 10만 한 5천원 정도 꺼내서 반등 시도 넣을 때 한번 양봉 넣을 때, 시장 양호할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제약은 떴습니다.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고, 자,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 안 깨졌으니까 오늘 아직까지 홀딩 가능합니다. 목표치는 9만 5천원 정도, 96,000원 정도니까 오늘 양봉 서는 거니까, 자 이런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88,000원대까지 정도 밀려주면 사라 그랬는데 안 밀려주니까 오늘 그 이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은 추가로 사지는 못했겠지만 양호합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강하게 치고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 역시나 크게 밀렸죠. 자, 이거 접근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이거 밑으로 깨지면 또 이 밑으로 쳐집니다. 38만대로 참고하십시오. 아직까지 타이밍이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HLB, 자 10만원대 강한 저항인데 지금 60일선 헤딩은 하고 있습니다만 4.29%로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17% 20몇% 밀리면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 높다. 올라가도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저항대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별로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하자, 접근하지 마자가 말자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8만원 깨지면서 20일 안 깨야 된다 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저항받고 있죠. 이것도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처셀은 뭐 여기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진짜 접근 금지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바이오주가 비교적 셀티는 삼형제 위주로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바이오주들 몇개 있죠. 체크하자면 메디톡스도 여기 위에서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나 조금 고점 부위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추세는 아직 훼손이 되지 않았고요. 그에 비하면 메디포스트도 있는데, 메디포스트가 여기 당장 안 보이니까 그냥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바이오 관련이죠. 추세 유지 중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양봉 쓸때 확인하면서 같이 따라간다면 단기적으로도 데이트레이딩 단타도 가능하고 추세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거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결론은 셀트리온은 적당히 조정받으면 살수 있다 했으니까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조정받으면 사시고 사볼 수 있고요. 이제 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접근 저는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시장 체크 한번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날 강한 양봉 지연 이후에 지지돼야 될선잘 지지하면서 아래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내일이라도 강한 반등세 나온다면 2400까지 가는 것 더욱더 확률 높아지는데, 내일 또푹 밀려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지속적으로 내일 하루 정도 강하게 좀 상승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자, 요즘 선물과 현물, 아 그러니까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를 뺀게 베이시스인데, 아직까지 콘탱고로, 그러니까 플러스권인 게 콘탱고, 마이너스권인 게 백오데시언인데, 콘탱고로 잘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백오데시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순매도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발목을 자꾸 잡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순매도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오늘 잘 붙들어놨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현물은 안 사줬지만 밑으로 많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케이 오늘 추가 매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장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시장 박살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 같이 박살납니다. 시장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좋은 종목들이에요. 다만 먼저 올라가서 자, 선조정 먼저 올라가서 약간 조정받는 거 제외하고, 적당히 조정받는 거 제외하고 같이 못 가는 건안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의 주식시장도 같이 좀 보시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에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운영 중입니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로 실전 매매는 아니지만 모의 투자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는데, 주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매매 기법은 다 똑같으니까 매도만 먼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되시면 들어오십시오. 자, 모든 게 무료입니다. 닥터케이는 무료 강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료로서 절대 무료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닐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자, 페북이나 트위터,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